네, 오늘의 글로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 인사의 입에서 다시 한번 공격적인 매파 기조가 나왔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50bp의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전 뉴욕의 연준 총재도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연준이 현재 사실상 경제 연착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긴축을 하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또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장단기 금리차가 결국에는 역전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단기 국채인 2년물 그리고 장기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2년물 국채 금리는 2.39% 수준에서 10년물을 앞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따라 경기 침체 시그널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뉴스 두 번째 뉴스도 만나보시죠. 또 전날 밤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상, 5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쳤는데요. 특히 전쟁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도 급등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국방 차관은 이 협상이 끝난 후에 수도 키이우 그리고 북부 도시에서 군사작전을 극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러시아 측 협상가는 이것이 곧 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여지를 남기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리더들은 지켜보자는 입장이 우세한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러시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간밤 이렇게 러우 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오늘은 원자재 그리고 곡물 가격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휴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원자재와 곡물 그리고 에너지 가격까지 일제히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원자재 가운데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생산량이 많은 밀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간밤 국제 밀 선물 가격은 7.7% 급락하면서 약 한 달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이 한 달 전 가격도 전쟁 전의 가격에 비해서는 30%가량 더 높은 수치입니다. 또 유가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간밤 WTI 5월물 가격은요, 장중 배럴당 100달러 가격이 한때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원자재 시장에서 천연가스와 은, 설탕, 그리고 옥수수 등의 가격도 4%에서 많게는 7%까지 급락하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미국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결론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도 4%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난 2월까지의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은 7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회사의 당초 목표치였던 75억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15억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론 CEO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기록적인 매출을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요. 또 강력한 수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4가지 전해드렸습니다.